형님, 그래가지고 왜 뭐하고 지내시고 어떻게 지내시고 뭐 왜 이렇게 늦게 앨범을 내게 되신 거예요? 근데 그 얘기 좀 사실 굉장히 길겠죠. 근데 네. 그동안은 사실은 저는 뭐 프로듀서 다른 가수들 뭐 아, 예, 이기찬 씨, 뭐 이수영 씨 네, 프로듀서 네. 하고요. 그리고 요새 근황 최근 근황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실용음악과 있잖아요. 아하, 아, 예. 교수님으로. 네, 그냥 뭐 네, 거기서 뭐 애들 가르치고요. 아, 그런 네. 일을 주로 많이 했죠. 혹시 가르친 제자 중에 유명해진 친구들도 있나요? 제가 가르치진 않고요. 저희 과의 그 작곡과의 크러쉬. 아, 크러쉬. 크러쉬. 아, 여기 핫하죠. 아. 예. 햄버거 또 CF 찍었잖아요. 양파까지 뭐 이런 거 하던데. 빠라빠빠빠 하더라고. 잘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? 아, 좋아요. 예, 시즌 챔피언 때문에 그런가? 아, 그렇죠. 아니, 김성환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도 그 음악 활동을 계속 했었었고요. 예. 근데 저는 이 음악 활동 말고도 다른 또 일을 또 했었거든요. 어떤 일을 하셨어요? 바리스타예요. 바리스타. 아 진짜? 네. 우와. 약간 좀 이미지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. 네, 진짜 어울려요. 네, 그래서 네. 커피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. 그럼 본인의 가게도 갖고 계시고요? 제 가게는 아니고요. 네. 지금 김영석 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. 거기서 바리스타, 바리스타로. 네, 재능 기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아, 재능 기부입니까? 월급이 나옵니까? 월급이 나옵니다. 나오면 뭐. 네. 이게 뭐 열정 페이는 아니죠. 열정 페이는 네, 아니고. 아니고. 네, 정식 월급이 네, 들어오는 네, 거겠죠.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셨으면 좀. 아니, 어느 동네에서 하세요? 그것만 좀 여쭤볼게요. 네, 분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. 분당 쪽에서 예. 바리스타로. 장사는 잘 되시고요. 확 말해버릴까요? 아니 뭐 말하셔도 뭐 브랜드가 아, 아니기 때문에 예, 뭐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. 네네. 어, 근데 너무 김성, 좋은데. 예, 김성환 씨가 이게 뭐야 라떼라 그러죠? 라떼 예. 이제 뭐 문양을 내는데 아, 그림 그리는 거 예. 이런 게 어, 다 해요. 다. 아, 라떼 아트라고 아, 하는데 그 예. 김영석 씨도 그 바리스타 자격증 있으세요? 아, 우리 아. 음악 얘기해야 되는데. 아니, 아니 본인도 있으신데 왜 김성환 씨한테 손을 벌리신 거예요? 아무래도 이제 업주가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 거의 없으니까. 예, 그렇죠. 예, 예. 직원분이 하시는 거죠. 그렇죠. 아, 예. 아, 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분당 어느 동입니까? 아, 정자동입니다. 정자동에. 아, 정자동. 예. 아, 예. 어, 창정이도 거기서 소주 한잔 하고 있네요. 가끔 갔습니다. 아. 아,